제가 2016년에 몸이 이상이 있다는 거를 이제 조금 알게 되었는데 병원에 가는 기회를 좀 많이 놓쳤어요. 왜냐하면 제 남편이 2010년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제 남편이 좀 일어나고 나니까 제 몸이 또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됐는데 점점 안 좋아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2016년 11월 달에 제가 이제 병원에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제 딸이 또 몸을 다친 거예요. 그래서 또제 딸을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간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40일 정도 간병을 하는 사이에 제가 이제 병명은 유방암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흉부에서 딱딱한 게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도 얘기를 할수 없고 왜냐하면은 부담스러워서 남편이 힘들어할까 봐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자식한테도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많은 고민을 했죠. 하는데 이제 우리 딸을 케어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 암이 있는 자리에서 피부 색깔이 까맣게 제가 볼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때까지도 제가 가족들한테도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 많이 안 좋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병원에다가 저 혼자서 이제 병원을 찾아서 개인 병원에를 서울에 있는 쪽에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볼 때는 아, 뭐 흉부 쪽에 무슨 피부암인 것 같다고 크게 심각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큰 병원을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이제 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때는 이 흉부 쪽에서 막 출혈이 엄청 심했어요. 갑자기 색깔이 변하면서 출혈이 심하면서 거기에서 저는 이제 눈을 뜨고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한 40일 사이에 갑자기 막안 좋아지면서 퍼지면서 거기에서 막 농이 나오고 이렇게 쳐다를 볼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서운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 서울대 병원에서는 그러더라고 많이 이제 좀 심각하다고 손을 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과에 한 일주일 정도를 검사를 했는데 마지막 결과에 보니까 암이 한 13개가 있는 거예요. 제이 상체에서 그래서 이제 뭐 양쪽에도 퍼져가 있고 겨드랑이부터 폐하고 뼈하고 전부 다한 13군데가 전이가 되어 있는데 흉부 쪽에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치료라기보다는 차라리 포기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제 남편한테 그랬어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있고 싶다고 그 정도로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랬는데 이제 또제 사위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아산병원을 다시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또 이제 아산병원을 다시 가게 됐어요. 가게 갖고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교수님이 다른 거는 저한테 해줄 게 없고 항암이라도 한번 치료를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항암이 이제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암을 9개월을 맞았어요. 9개월 동안 27번을 맞고 나서 맞으면서 3개월에 한 번씩 CT를 했거든요. CT를 했는데 CT를 할 때마다 교수님은 이제 피검사하고 한 달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교수님 이제 진료를 받고 3개월에 한 번씩 CT를 찍고 그랬는데 이제 피검사를 하고 교수님하고 이제 진료를 받을 때는 항상 말씀이 심각하다는 얘기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그래갖고 또 물어보면 뭐 항상 심각하다. 그 심각하다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해라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9개월 동안 이제 27번을 받고 그 항암이 안 들으니까 내성이 생긴 것 같다고 안 들으니까 다시 이제 다른 약을 써보자고 그래서 다시 또 6개월을 그거는 이제 20일에 한 번씩 20일 동안 6개월 동안 그 약을 또 이제 썼는데 그 약은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맞고 나면 한 이제 맞으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얼마나 항암이 힘든다는 거. 맞고 나면 한 10일 정도는 사람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 속도 미식껏고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얼굴 이제 거울을 쳐다보서 보고 이제 제 혀를 보면 혓바닥에 새까맣게 탔어요. 그래서 6개월을 맞았는데도 맞는 도중에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검사는 꼭꼭 했거든요. 그걸 하는데 항상 교수님이 다른 말은 한 개도 없어요. 심각하다 그 얘기밖에 없지 저한테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6개월 동안은 맞고 6개월을 맞기 전에 세 번 정도를 맞고 나서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제가 심각하면 희망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차라리 제가 이거 맞는 거를 포기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되면 뭐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것밖에는 이제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대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파를 또 내밀었어요. 또 맞아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또 세 번을 맞았어요. 맞고 나서도 제가 이제 그 몸에서 나는 농은 계속 멈춰지지 않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 맞고 나서는 이제 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암이 좀 줄고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기면 덜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은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제가 또 심장에 이상이 생긴대요. 그때는 제가 혈압을 재보면 혈압이 막 160이 넘고 그리고 맥박도 재면은 120이 넘고 120에서 130 사이에 그렇게 되면은 심장이 되게 위험한 신호가 온대요. 그래서 더 이상은 맞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럼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안 맞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약을 갖다가 그러면 처방을 해주겠다. 그래서 또 뭐 어떻게 해요 또 뭐 힘이 없는지라 그래서 또 약을 갖다가 또 받아서 집에를 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베델 수양원에를 오게 됐거든요. 제가 많은 세월 속에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한번 찾은 적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 옆에 성경책을 한번 들은 적도 없고 제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혼자서 열심히 교회를 오늘날까지 열심히 다니는데도 얼마나 이렇게 엄마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도 저는 그 성경책을 한번 들을 줄도 모르고 그 찬송가를 한번 부를 줄도 몰랐던 나였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많은 것을 돌고 돌면서 이제 베델 수양원을 오게 됐는데 찬송가를 부르면서 제 가슴에 닿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4월 20일 날 여기 베델 수양원회를 왔는데 5일달이 돼서 이제 원장님께서 항상 창세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성경책이 되게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우리 큰아들한테 다른 엄마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어버이날 성경책을 하나 선물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조금씩 그 첫걸음도 안 되는 그 그런 말을 떼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책을 조금씩 보게 되면서 찬송가를 여기는 찬미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찬미가를 이렇게 부를 때마다 너무 감사, 진짜 감사해서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무지하고 정말 생각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도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정말 눈을 뜨게 해줄 수 있고 길을 열리게 해줄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또 아픈 와중에 진짜 고질병이라면 고질병인데 정말 치질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장암을 맞으면서도 집에서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했었는데 막 그 치질 때문에 제대로 이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약국에를 이제 병원에 가면 자꾸 이제 약이 늘어질까봐 병원에 가서 얘기도 못하고 약국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심하면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자약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자약을 갖고 계속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면서 이제 운동을 이제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 제가 입소하는 날 이제 자약이 여기는 병원 여기 약이 없으니까 아 이거를 자약을 가지고 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집에 두고 왔어요. 그냥 두고 오고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두고 왔는데 한 일주일인가 8일째 됐는데 제가 이제 자연적인 이제 볼일을 보러 갔는데 그 제가 이제 볼일을 보면 치질이 항상 이렇게 밖으로 돌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만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이거 신기하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이제 샤워를 하면서 이래 보니까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게 치질이.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지금 그래요. 뭐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그게 없고 이게 완치가 되는 건가? 뭐 이제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 빨리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쪽에 이렇게 여기 흉부에 여기에 이렇게 암이 이렇게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쪽 팔을 들면 암이 생기고 나서 한 2년 정도는 이렇게 팔이 이렇게 쭉 안 들려지고 여기가 살짝 이렇게 꺾였어요. 왜냐하면 여기 팔이 있는 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발 있는 데가 여기가 이렇게 한 주먹 반만 한 게 이렇게 잡혀 있었거든요. 이렇게 만지면 좀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은데 그게 안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또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하면 또 막 검사 같은 거 막 이런 게 제가 막 싫어가지고 병원에서도 가서도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하고. 이 손등에 보면은 여기에도 뭐가 딱딱한 게 잡히더라고요. 그래갖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제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그래 했는데 어느 날 한 달 넘고 나서 어느 날 이렇게 팔을 침대에서 이렇게 쭉 폈는데 이 팔이 전부 다 펴지는 거예요. 팔이 쭉 펴지면서 기지개를 너무 시원하게 할 수 있더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만져봤어요. 만져봤는데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을 만져봤는데 이 손에도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정말 눈을 뜨면서부터 그냥 감사한 거 밤에 잠 잘 때까지 정말 감사해서 감사를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 왜냐하면
제가 저기 우리 염 집사님한테 제가 처음 입사할 때 어떻게 상담을 할때염 집사님이 계셔서요. 이제 전도사님하고 대부분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날 염 집사님한테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제 집사님이 같은 여자니까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아유 어떡하나 치료도 해야 되고 이거는 약도 없는데 뭐 숯을 발라줄까 뭐를 해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요일날 이제 가게 되고 이래서 어저께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저역어그 상처가 다 났다고 치료를 한 개도 안 했어요. 여기 와서 치료도 안 하고 제가 이제 올때 갖고 온 거는 소독약밖에 안 갖고 왔거든요. 소독약밖에 안 갖고 왔는데 이제 샤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그 농이 있었던 자리가 딱딱하게 이렇게 뭉치는데 그거를 소독약으로 이렇게 싹 닦아 보니까 그게 뚝 떨어져 갖고 나가면서 살이 싹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래 만져보면은 이제 거의 지금 제 피부와 같은 이런 이제 살이라고 할수 있는 이렇게 이제 아무런 그게 없는 뭐 이제 뭐 거기에서 이상한 게 나온다든지 지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그런 회복이 날마다 날마다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똑같이 저랑 똑같이 다 되실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걱정 한 개도 안 해도 됩니다. 걱정 한 개도 안 해도 되고 병원에서도 그 심각하다는 정말 말만 하면 심각하다 심각하다 그 얘기밖에 제가 안 들었거든요. 그래 했는데 제가 여기 그 항암약을 받아 와가지고 한 10일째 됐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약을 버리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 약을 굳이 먹을 필요가 왜 있지라는 자꾸 몸에 이렇게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자꾸 저한테 그런 용기를 줘요. 자고 일어나면 또 감사하는 마음을 생기게 만들고 두려움 없게 만들고 걱정 없게 만들고 그리고 서쳐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항상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고 돌아서면 감사한 것밖에 없으니까 저한테는 무서울 게한 개도 없잖아요. 두려울 것도 한 개도 없고.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이러는데 내가 왜 이거를 의지할 이유가 왜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며칠만 더 먹어볼까? 또 이런 약한 마음. 그러다가 하루는 일어나가지고 다시 제가 이 약을 보면서 아니다. 서랍장에 약을 넣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약을 갖다가 서랍장에 넣으면 또 내가 미련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 약을 쓰레기통에 다 부어버렸어요. 부어버리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도 편안하고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약도 다 버려버렸고, 그리고 제가 5월 28일 날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도 제가 미뤄놨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더 감사한 거는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 누구든지 다할수 있어요. 예. 네. 부족한 거 제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를 찬양하는 이 딸에게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딸의 가슴 속에 우리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딸이 되도록
끊임없이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